감자볶음을 생각입니다. 와이프가 감자를 다 잘라놓고 한번 잘라놨습니다. 스팸 프라이팬에 버블려놨다가 누룩을 그려서 코팅팬으로 바꿨습니다. 감자볶음이 제일 어려우면 감자가 익을 때까지 잘 볶아주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. 감자를 볶을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, 아삭아삭하게 하려고 하면 계속 불을 킨 상황에서 볶으면 되고, 약간 빨리 익히기 위해서는 물을 넣고 조금만 덮어보면 되는데, 안에는 감자의 맛이 사각사각한 걸 좋아하고, 저는 익은 걸 좋아하고 해서 맞추기 어렵습니다. 이제 색깔이 좀 나고 있습니다. 감자볶음이 제일 큰 어려움은 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. 이걸 넣어서 파와 생강 꽃을 좀 넣고 마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아침에 감자볶음을 와이프가 준비해서 볶아보았습니다. 아, 청양고추 냄새가 확 오는데. 오늘 비가 오고 있습니다. 오늘 밤에 잘 보내시겠습니다.